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쓰레기.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바로 옥비녀. 예, 옥비녀. 계속 개체 표현하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기성 제품입니다. 예,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 옛날 유물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통 물건 같은데 옆에 이제 장미가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옥비녀와 그거랑 이제 어울리게끔 보색으로, 예, 보색조로 준비한 붉은 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개체 표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시간은 이제 1월 3일이죠? 예, 1월 3일이고 맞나? 2일인가? 예, 1월 3일. 예, 그래서 가군이 이틀 남았습니다. 예, 서경대를 시작으로 해서 가군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제 입시가 점점 끝나가네요. 다들 지친 마음 빠르게 시험을 끝내고 나온 뒤에 다 이제 달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개체 표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채색에 대한 질문들,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또 이제 컨텐츠로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해볼 의향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관심과 댓글들, 그리고 이제 바라시는 점들 있으면 여러 개 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의견 수렴을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 충족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하고 함께하는 배 선생의 개체 표현 되겠습니다. 1시간 30분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보시다시피 물체가 작고 그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기일미술학원 입시반 선생님 배선생이고요. 예, 신한하고 함께하고 있고 입시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함께할 입시반생들 한 10명 내외로 아주 질 좋고 아주 이렇게 맨투맨 수업이 가능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죠. 브라이트 레드. 브라이트 레드로 이제 붉은 천의 채도를 아주 강렬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레드는 지금 동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저 아주 영롱한 색깔이 정확하게 전달은 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게 노출 정도를 좀 잡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색깔을 좀 어둡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좀 더 사실감 있는 컬러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넘어간 저 붉은 채도가 좀 떨어지는 저 상황은 아무래도 공간이 좀 밑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약간 탁하게 채도를 좀 떨궈서 칠을 해줬고요.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석이고 이렇게 약간 잔무늬들이 많기 때문에 번지기가 아주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물을 발라서 저 번지기를 해주는데 저기서 쓴 색깔은요 코발트 그린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커스 그린과 비리디안 이런 아이들을 좀 적당히 섞어서 칠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번지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물을 바르고 나서 이제 물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을 발랐을 때 그 물이 일단 많은 건 맞아요. 이제 많아야 되는데 물이 한 곳에 이렇게 엉켜 있으면 안 돼요. 웅덩이가 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적당히 골고루 이렇게 퍼진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웅덩이 진 곳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감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지기가 이쁘게 되지가 않고, 번지기를 할 때는 물을 발라놓고 이제 적당히 골고루 여기저기 이렇게 펴 발라서 물을 여기저기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발라서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올리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물이 이미
발려져 있어서 물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물감을 올릴 때 그 물감에 물도 같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감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감 올릴 때 물감의 양을 굉장히 꾸덕하게 해서 올려주면 아, 내가 원하는 발색도 예, 가져가면서 번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은 막대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기성 제품이고 판매되고 있는 새 제품인데 보니까 이제 저렇게 빈티지 가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스텐실 붓으로 저렇게 작은 기스 묘사들, 예, 작은 빈티지 가공된 묘사들을 좀 해줬고, 아무래도 제가 마카로 형태를 미리 아, 또 찾아놨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크게 붓질을 해도 형태가 살아있어서 아주 굉장히 묘사하기가 아주 좋다는 점. 아, 또 저런 부분들은 이제 옥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좀 잡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 톤을 좀 다시 잡아주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도 굉장히 좀 반짝거리고 좀 매끈한 소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물들이 이제 정확히 비치지는 않겠지만 저렇게 약간의 어떤 형상은 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관찰의 힘이죠. 이게 유물이 아니고 이게 기성 제품이라는 증거가 있는 게 저기 보시면은 장미가 박혀 있습니다. 장미가. 예. 근데 옛날에도 장미를 이렇게 쓰셨었나 우리 조상님들이? 장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장미가 수입 품목인가? 아,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오류를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 중이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붉은 천에 이제 양감을 찾는데요. 레드 계열 어둠 잡을 때 탁하게 쓰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제 브라운 레드만 너무 쓴다거나 이제 브라운 계열을 너무 많이 타서 아주 탁색을 만들어서 쓰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학원의 어떤 친구를 이제 이게 저격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브라운 레드를 쓸 때 이제 퍼머넌트 바이올렛이라든가 아니면 크림슨 레이크 그리고 퍼머넌트 레드 이런 친구들을 같이 써주면 이제 채도를 잘 지켜주면서 이제 양감도 그리고 톤도 아주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저렇게 또 잔주름. 주름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파이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파이는 정도에 따라서 저렇게 블랙을 쓸 때도 있고요. 저렇게 약간 은은하게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옥이 다 있는 부분이 좀 움푹 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름이 퍼져나가는 어떤 저런 질감 표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은쪽 좀 다듬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음각으로 파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해서 확실히 들어가 보이게끔 해주는 거고요. 네, 아무튼 디테일 찾기에 굉장히 용이한 마커펜.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많이 쓰는 건 이제 마커펜은 조금 아무래도 좀 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는 좀 코픽 일러스트 펜을 자주 애용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사이즈가 여러 개로 있다 보니까 저는 한 0.1 정도 되는 사이즈로다가 아주 형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찾고 들어가는 어떤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좋은데 또 뭐 필요 없는 경우는 또 너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또 시간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새해가 밝았고 1월 4일인데 아 제가 또 이제 장미랑 건전지랑 유리컵 한 게 날라갔어요. 아, 좀 잘 나왔는데 이쁘게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거 보고 복습해야 되는데 날라가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좀 아주 울적하네요. 예, 너무 우울합니다. 이게 좀 매일 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루 정도 이렇게 잘 안 돼 버리면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다들 뭐 유튜버 JM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뭐 1일 1영상 올리신다고 옛날부터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또 영감을 받아서 저도 이제 근데 원래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입시미술 상 설명서 할 때 그때 1일 1영상을 좀 실천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좋은 아주 강력한 파급력은 있지는 않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는 배선생이 될 테니까요. 예, 일상 길미술학원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주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기 옷 부분에 화이트를 아주 소량 예, 물을 타서 물을 조절을 해줘서 저렇게 이제 아주 매끈하게 이제 한 원터치 예, 붓을 원터치로다가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뭔가 맑게 예, 비치는 느낌이 나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보조적으로 이제 보조톤을, 그러니까 화이트에 보조톤을 좀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생화이트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저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저런 이제 보석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잘자잘한 화이트 점들이 많이 있죠. 예, 사진 관찰해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작은 점묘로 화이트를 좀 예쁘게 올려주고 마감을 하면 아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화이트가 올라가는 걸 보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굉장히 이쁜 보석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걸 이제 내가 반지로 끼고 다닐 순 없지만 보는 걸로, 그리는 걸로 만족해야죠. 아, 자, 화이트로 저 은색 뒤쪽에 막대 같은 부분들도 조금씩 더 찍어주고, 아, 이제 붉은 천은 요 정도에서 이제 마감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뭘더 묘사를 하면 괜히 욕심부리고, 아, 그림만 더 이제 너무 톤이 올라가서 딱딱해지고, 저런 펄럭이는 느낌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뭐더 저렇게 정리만 해주지 더 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다들 내일 모레 사경대 시작이네요. 그쵸? 아,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내일이 되겠구나. 다들 이제 준비했던 거 예. 더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은 더잘 기도할게, 얘들아. 잘 해보자. 실수하지 말고 약속했던 것들 좀잘 지키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상에서는 제가 채도를 좀 높여서 이제 완성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게 실사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는 이제 사진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예, 사진 자료가 보고 싶으시다면, 아,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들어가십시오. 예.